9장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내뿜듯이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전갈처럼 쏘는 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전갈에게 쏘인 것처럼 다섯 달 동안 아픔에 시달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피해 멀리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생겼으며 쇠로 된 방패마귀가 가슴을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수호자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두 번의 재난이 남아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 천사들은 바로 이 시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풀려나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끌 기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는 그 말들과 말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타는 듯한 붉은 빛, 푸른 빛, 유황처럼 노란 빛의 방패마귀를 하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말들의 입뿐 아니라 꼬리에도 힘이 있어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